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로운 영상 촬영 액세서리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운드가 기존에 제가 영상을 촬영했던 당시와 달리 그렇게 명료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우선 지금은 사운드를 저를 촬영하고 있는 제 앞에 카메라들로 수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장비가 마이크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마이크인지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장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슈어의 MV5입니다. 정말 작고 콤팩트하고 가벼우면서 고성능에 성능을 탑재한 그런 디지털 콘덴서 마이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이크가 어느 정도 성능을 탑재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을 꺼내고 제가 한번 녹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들리는 사운드가 슈어의 MV5로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사운드입니다. 어때요? 분명히 차이가 매우 심하게 나겠죠? 자,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제 앞에 있는 카메라의 내장 마이크. 그리고 지금 들리는 사운드가 바로 슈어의 MV5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슈어 MV5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슈어 MV5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슈어 MV5가 있고 지금 녹음은 슈어 MV5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슈어 MV5 같은 경우는 슈어에서도 조금은 지향하는 바가 다른 독특한 마이크예요. 기존에 슈어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가의 방송용 그리고 프로페셔널 마이크를 제조를 했었는데 이 MV5 그리고 몇 가지 시리즈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고가의 그리고 프로페셔널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1인 미디어, 즉 1인 크리에이터, 개인 방송 그리고 일반적인 영상 촬영에 최적화된 그런 라인업의 제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작고 그리고 콤팩트하고 디자인도 뛰어나면서도 그러면서도 상당히 고품질의 사운드가 수음이 되는 그런 마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슈어 MV5 같은 경우는 앞서 제 리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금씩 보셨을 거예요. 기존에는 제가 이렇게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언제부턴가는 이 슈어 MV5로 제가 리뷰 영상을 촬영을 했던 것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자, 와이어리스 마이크 하나만으로는 모든 상황에서 대처가 불가능해요. 영상에서 마이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스스로도 조금은 매너리즘을 느낀다는 거죠. 항상 같은 마이크, 같은 디자인, 조금은 색다른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유쾌한 생각 매장에 있던 이 슈어 MV5를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지금 슈어 한국 총판인 사마에서 저한테 이렇게 그 MV5 하나를 협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리뷰를 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슈어 MV5 같은 경우는 우선 아이폰, 애플 디바이스, 그리고 맥, PC에 연결이 되는 마이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렇게 고품질의 사운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아프리카 TV 또는 페이스북, 유튜브, 라이브를 하시는 분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이 부분이 마음에 드는 점인데,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전원이나 배터리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언제든지 이렇게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고품질의 사운드로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슈어 MV5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고 글쎄요, 조금은 이제는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활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슈어 MV5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선호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전반적인 개요는 설명해 드렸고, 이제 이 슈어 MV5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구성품과 그리고 또 전체적인 디테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슈어 MV5의 구성품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이렇게 슈어 MV5가 있습니다. 슈어 MV5의 구성품은 첫 번째로 마이크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거치하는 스탠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두 가지 케이블이 들어 있어요. 첫 번째는 USB, 그러니까 맥, PC에 연결하는 USB 케이블이 들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아이폰, 즉 애플 디바이스에 연결하는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슈어 MV5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에는 장착이 안 됩니다. 맥, PC 그리고 애플 디바이스에 장착이 됩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 지금 굉장히 복고풍의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슈어 MV5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매우 작고 가볍고 콤팩트한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도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제품 전체가 산화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탠드와 슈어 MV5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조립이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슈어 MV5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가, 방금 제가 이렇게 스탠드를 거치했죠. 거치하는 나사가 일반적인 영상 촬영, 사진 촬영에 활용되는 4분의 1인치 나사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이와 같은 4분의 1인치 나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기존에 활용하고 계셨던 영상 촬영 액세서리에 모두 다 호환이 된다는 부분이죠.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간단하고요. 자, 케이블은 잠깐 옆으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전체적인 외형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디테일한 부분을 좀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슈어 MV5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렇게 이미 윈드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 소리라던가 기타 소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야외에서도 조금 더 명료한 사운드를 수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은, 네. 자,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은 우선 미니 USB 단자가 있고, 그 위에, 네. 이어폰 단자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이어폰 단자가 없는, 네, 애플 아이폰 7 같은 경우를 활용할 때, 마이크와 아이폰이 연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이폰 7 같은 경우는, 네, 이어폰 단자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어폰 단자가 마이크 자체에 탑재가 되어 있으면은, 네, 내가 뒤쪽에 이어폰을 장착을 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 뒷면에 보시면은 음소거 버튼 있고 모드 버튼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각인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악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말풍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모드 버튼을 내가 변경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말, 지금처럼 내가
목소리를 녹음한다. 그럼 또 보컬. 그리고 또 악기를 녹음해야 된다. 악기 모드.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 노멀 모드. 내가 원하는 모드를 선택해서 사운드를 수음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앙에는 볼륨 조절 버튼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설명드릴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재질로 이 마이크의 스탠드가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금 보시면 실버 그리고 국방색. 이렇게 슈어 MV5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버 색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방색도 있고 또 파랑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의 슈어 MV5를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좀 디자인적인 부분과 좀 디테일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이와 같은 좀 외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이 슈어 MV5가 어떤 분야에서 효율적일지 한번 그런 부분, 제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 슈어라는 브랜드이고 마이크이기 때문에 기존의 악기 녹음이라던가 또는 보컬 그 부분에도 매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매우 효율적일 것 같지만 지금 이 MV5 같은 경우는 태생 자체가 1인 미디어, 1인 크리에이터, 다양한 영상 촬영에 전반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제작된 제품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리뷰를 촬영할 때도 매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TV, 페이스북, 유튜브 이와 같은 방송,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슈어 MV5가 있으면은 훨씬 더 명료하고 깨끗한,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디자인. 네. 항상 동일한 마이크를 쓰는 게 아닌 조금은 색다른, 그리고 디자인도 매우 뛰어나고 사운드까지 훌륭한 그런 마이크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 사운드를 녹음할 때, 영상을 다 촬영하고, 편집하고, 나레이션을 녹음할 때, 이와 같은 마이크가 있으면은 훨씬 더 명료하게 맥이나 PC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영상을 재생하면서 실시간으로 녹음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MV5는 배터리나 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마이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야외에서도 야외에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깨끗한 음성으로 방송을 또는 수음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에서 이 슈어 MV5가 가성비,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매우 뛰어난 그런 마이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이런 부분은 글쎄요, 제가 꼭이 마이크를 사용해 봐서 제 수준에서 뛰어나다, 훌륭하다 그런 부분이 아닌 글쎄요, 이 슈어라고 하는 브랜드는 참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를 가진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AS도 다 완벽하게 지원이 된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제가 저 혼자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 한번 실제 이 슈어 MV5 마이크와 기타 마이크가 어떻게 또 어느 정도 성능적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가 비교를 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보이시는 장비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사용하고 있는 스탠드와 그 다음에 스마트폰 거치대, 그리고 그 위에 슈어 MV5를 장착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이폰, 제 앞에 아이폰으로 제 목소리를 수음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저와 아이폰의 거리는 대략 한 30cm 정도가 됩니다. 지금 들리시는 사운드는 제가 아이폰의 내장, 네, 아이폰 내장 마이크로 수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지금 아이폰에 Shure MV5를 장착을 하고 지금 동일한 거리에서 사운드를 수음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Shure MV5로 지금 사운드를 수음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분명히 동일한 거리지만 확실히 외장 마이크를 사용한 것, 즉 Shure MV5 마이크를 사용한 것과 그리고 네, 아이폰 내장 마이크 분명히 성능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Shure MV5. 네. 별빛 안도현, 그대여 이제 그만 마음 아파해라. 눈부신 날 이수동. 나는 그동안 그대가 여인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꽃이었구나. 눈부신 꽃이었구나. 별빛 안도현, 그대여 이제 그만 아파해라. 눈부신 날 이수동. 나는 그동안 그대가 여인인 줄만 알고 살았었는데 꽃이었구나. 눈부신 꽃이었구나. 별빛 안도현, 그대여 이제 그만 아파해라. 눈부신 날 이수동. 나는 그동안 그대가 여인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꽃이었구나. 눈부신 꽃이었구나. 자, 여기까지가 우선 Shure MV5의 첫 번째 리뷰입니다. 네, 자, 이 Shure MV5 같은 경우는 오늘 리뷰뿐만이 아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영상 촬영 액세서리와의 조합, 그러니까 실내, 실외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또는 DSLR과 미러리스를 활용해서 이 Shure MV5와 어떻게 효율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와 같은 PC, 맥에 연결해서 어떻게 나레이션을 네, 넣는 게 효율적인지에 관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첫 번째 Shure MV5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